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운공방에 왔습니다. 아, 이웃님들 죄송해요. 지난번 영상 찍을 때 그냥 번호를 못 올려드려가지고 그래도 또 이웃님들 주문하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사장님이 또 어떻게 또 번호를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이웃님들하고 잘 어떻게 그래도 소통이 됐나봐요. 그래서 저기 어쨌든 이웃님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다 준비 완벽하게 해놨어요. 자, 오늘 또 다른 아이들 좀 뭐 롱화분도 좀 하여튼 종류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이웃님들께 또 다른 아이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또 이웃님들께 또 죄송한 말씀을 하나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핸드폰이 너무 올드한 관계로 망가져가지고 데이터 복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웃님들이 20일 월요일에 주문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거는 아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데이터 복구가 안 된대니 어떻게. 그러니까 19일 밤에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사장님이 다 입력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하루 동안 20일에만 월요일에만 주문하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주문 문자 다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예 어째 이게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 있으려면 이렇게 나쁜 일도 또 겹치고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장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세요. 망가져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 얼굴 빨개졌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그 대신에 사장님이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저번엔 마냥 썰렁하게 이 의자에다가만 놓고 한 게 아니고 쿠팡에 사진 찍은 저기처럼 DP핸드로 이렇게 딱 해놓으셨습니다. 자, 용서를 해주자고요. 어떡해요, 이웃님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유, 이거 뭐 주문했는데 왜 연락도 안 오고 이리야 이러고 화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이쁜 애들이 또 잔뜩 있고 또 여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화초까지 DP를 해놨습니다. 이제 번호도 확실하게 매겨놨고요. 여기 사이즈도 다 재갖고 적어놨어요. 뭐 글씨는 개발 세발이지만 어쨌든 이웃님들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요거는 행잉화분입니다. 조기를 배경을 저기로 해주세요. 저희가 멋있으니까. 자, 이렇게 행잉화분인데 이게 풍경이죠. 네. 소리도. 자, 들리시죠? 이제 이웃님들이 이게 바닥에 베란다에 뭐 거실에 뭐 잔뜩 있으니까 어떻게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이웃님 말 맞잖아. 공중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끈으로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저기 못에다 걸어놓느라고 좀 줄였는데 요거는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 화초 좀 한번 꺼내봐 주세요. 이게 아이비를 지금 제가 여기다 DP를 해놨는데 자, 모습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사이즈가 여기 대주세요. 직경이 자, 요 여기 직경 요 직경이 8cm 나오고요. 높이는 17cm 나옵니다. 요 높이만 17cm예요. 요 밑에 요 풍경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것도 참 좋아하시죠? 저도 요런 아이 좋아합니다. 자, 요게 1번이에요. 1번은 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행잉분이 또 요런 종류가 또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루비레 크리스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 요게 행잉분에다 심으면 예쁘죠? 자, 요것도 요렇게 풍경 소리가 나요. 나요. 어쨌든. 그런데, 자, 루비드 크리시 제가 이렇게 DP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게 늘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붕어예요. 자, 이쪽이 입이고 여기가 꼬리. 이렇게 좀 멀리서 봐야지 비늘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이즈가 여기 직경은 10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8.5cm입니다. 요것만 8.5예요. 요 밑에 이거 아이까지는 아니고요. 자, 요렇게 행잉분 두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1번도 9,000원이고요. 자, 2번도 9,000원씩입니다. 이 식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님들 죄송해요. 식물은 이웃님들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또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번 롱화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롱화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몇 개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야생화를 좀 심어봤어요. 심은 건 아니고 이렇게 화분을 DP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알프스 안개피랭이라고 요 아이도 이렇게 조금 늘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롱화분에다 이렇게 딱 넣었더니 딱 맞죠? 어울리죠?
자, 요거는 3번입니다. 직경이 9, 그리고 이 높이가 25 나와요. 그리고 여기, 여기, 요거. 요건 다 수작업으로, 이제 물레 작업을 하셔서, 요거 이제 무늬 넣고, 그리고 요런 거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래요.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붙이고, 또 조각칼로 이렇게 파시고, 이러느라고 요거는 수공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직경은 9, 높이는 25 되는 요거 3번 롱화분, 요거는 14,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림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야생화를 여기다가 데려다가 일단은 꽂아봤어요. 자, 3번은 1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4번이. 제가 요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뻐요. 이게 이제 이런 주전자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여기 이제 손잡이도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만드셔서 요거는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라고 해요. 이거를 저기 찍어낸 게 아니고 직접 물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산뜻하고 이쁘죠? 야, 이쁘다. 요거는 이제 직경이, 여기 직경이 11이고 높이는 22입니다. 자, 여기 높이. 저도 요 아이를 냉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도 14,000원이에요. 지금 요 롱화분 두 개, 3번, 4번, 14,000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작은 롱화분 한번 볼게요. 아우, 귀여워. 자, 요것도 제가, 요거는 이제 거친 질감이에요. 맨질맨질한 유약 질감이 아니고, 요렇게 거친 질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 이웃님들 많으세요. 저도 요런 질감 좋아하는데, 여기다가는, 아이고, 깨지면 다 물어내야 되죠? 안 받아? 자,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앵초들 한창 많이 나오죠. 뭐 별별 앵초가 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앵초를 여기다가 이렇게 DP를 해봤어요. 딱 맞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청매화 붓꽃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청매화 붓꽃도 여기다 심으면 딱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야생화를 이렇게 DP를 해봅니다. 아, 근데 이제 요거 사이즈가, 어디 갔어? 직경이 8.5에요. 직경은 8.5, 높이는 11.5 나옵니다. 정확하게 .5까지 다 쟀으니까 확실한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개의 세트로 나간다고 해요. 두 개 세트에 7,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개 7,000원이 아니고 두 개에 7,000원이래요. 두 개가 한 세트. 자, 5번입니다. 5번은 두 개 한 세트 7,000원이에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이웃님들 제 영상 많이 보시면은 금방 알아보시겠죠? 이거 사계 소국이에요. 얘는 이쁜이 국화. 어머, 딱 심어놓은 것 같아. 네, 심어놓은 거는 아니고요. 자, 요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항아리 재질. 옹기인데 항아리 스타일로 된 요런 나무야. 자, 이렇게 돌려봐주세요. 여기 손잡이 그림 흉내라도 좀 냈고. 요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 유매 이런 애들 여기다가 심었어요. 유매 저희 집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유매 심은 화분이 바로 요겁니다. 아, 이것도 세트로 두 개가 나갔는데 얘는 키가 조금 더 높고요. 얘는 약간 옆으로 넓어요. 근데 사이즈는 직경이 두 개가 다 직경은 똑같이 14던데요. 직경은 14고 얘가 높이가 10.5, 얘는 조금 낮아요. 9.5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넓은데. 약간 넓어. 예, 약간 옆부터. 약간 배가 부르다고 하죠. 예, 사장님 배처럼. 그렇죠. 예, 배가 부르다고 하나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위에 직경은 똑같이 14가 나왔어요. 그리고 높이는 10.5,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계 소국. 또 여기는 이렇게 이쁜이 국화. 아이고, 얘 물 줘야 되겠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이 국화 종류들이 우리 토종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옹기 화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들도 두 개, 한 세트로 해가지고 8,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에 요 화분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한 개에 5,000원씩 주고 구매를 했어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 한 세트에 8,000원씩, 한 개에 2,000원, 4,000원밖에 안 하네. 자, 요렇게 두 개 한 세트 6번 8,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7번도 요것도 롱화분이에요. 요거는 저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이거 질레를 여기다가 제가 DP를 해놨는데, 요거 좀 꺼내봐 주실래요? 쏙 들어갔어. 요 찔레 종류들이 약간 늘어지는 듯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롱화분에다가 이렇게 딱 DP를 하니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타이거 찔레가 모양이 이 색상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투톤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디피를 했더니 정말 너무 어울려요. 자, 이 화분 역시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 붙이고 조각칼로 또 이거는 또 줄기는 조각칼로 만들어주고. 자, 이 아이는 이제 사이즈가 직경은 12예요. 그리고 높이는 16cm 나옵니다. 자, 7번 롱화분. 아,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요. 7번 롱화분은 6,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타이거 찔레. 아, 잘 어울리죠? 딱 제 집이에요. 자, 7번 6,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8번도 요게 이제 새 아이인데, 요것도 세트예요. 어떻게 보면 세트인데, 한 개씩 낮게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요게 이렇게 주전자 모양이에요. 손잡이도 있고, 여기 물 나오는, 저기도 있고. 물은 직접 나오나요? 안에는 막혔네. 거기다가 뭐 하나 수경식물 심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이거 애기별꽃이죠. 애기별꽃을 이렇게 디피를 해봤는데, 하, 너무 예쁘죠? 애기별꽃. 자, 요렇게 조금 큰 사이즈가 있고요. 또 요 아이는 키가 조금 크고 약간 좁아요. 그리고 여기 애기도 있습니다. 애기. 요렇게 세 가지 이제, 한 세트인데, 자, 요거는 이제 주문을 하실 때, 8-1, 8-2, 8-3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1 이거는 직경이 11,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이거는 7,000원이에요. 자, 8-1은 7,000원, 그리고 8-2는 직경이 8, 그리고 높이는 11. 요 8-1보다는 이제 높이가 약간 높습니다. 1.5가 높으네요. 자, 요런 아이고, 요거는 8-2는 5,000원. 그리고 8-3. 아유, 귀여워. 이 애기 별꽃을 지금 여기 화분 세 개 중에서 어디에다가도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어울려요. 이 애기 별꽃 참 예쁜 아이입니다. 활동도 잘하고. 자, 이거 8-3번 작은 아이는 직경이 7cm고요.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자, 요거는 4,000원이에요. 자, 8-1은 직경 11, 높이 12, 7,000원. 그리고 8-2는 직경 8에 높이 11, 요거는 5,000원. 그리고 8-3, 요거는, 4,000원이에요. 제일 작은 아이. 직경 7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4,0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요렇게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여러분들 요거 이제 뱀무 아시죠? 뱀무. 저희 집에 심어놓은 거 이웃님들 무지하게 좋아하셨어요. 자, 요런 뱀무는 요렇게 납작한 화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금 뭐 누운주름, 아, 제가 누운주름을 안 데려왔는데, 누운주름이라든가 요렇게 나지막한 아이들 심으셔도 되고요. 뭐 또 바위솔 같은 아이들 심으셔도 되고요. 이게, 직경이 7.5예요. 7.5고 높이는 6cm입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듯한 그런 아이들 심으시면 아주 제격입니다. 이 홍뱀무 같은 거 여기다가 한 두 개, 세 개 심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격이 얼마냐? 획기적이죠. 두 개가 한 세트로 간다고 해요. 두 개 한 세트에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아, 이거 얘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저도 이 화분이 있는데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화분입니다. 이거는 자, 두 개 한 세트 6,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슬잔대인데요. 잎도 사랑스러운 아이. 얘를 여기다 제가 디피를 해봤는데 딱 어울리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옆모습을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모양이 나와. 자, 항아리인데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 역시 사장님. 어우, 굿이에요. 덜리고, 덜리고. 맞아. 자, 이건 10번인데. 제가 이제 이 직경은 여기 말고 요 뒤에 직경을 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경을 여기를 쟀습니다. 이 직경이 10cm 나오고요. 높이를 이제 여기 막힌 곳 이것까지 이제 높이를 쟀기 때문에 높이는 8cm 나와요. 여기 제가 저희 집에서 호랑가시 나무를 여기다 심었어요. 희끗희끗 잎도 예쁘고 무늬 있는 아이. 어떤 이웃님이 그거 보시고 요걸 좀 소개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4,000원이에요. 아, 정말 이거 4,000원이래. 저는 여기다가 구슬잔데 이렇게 디피를 해봤는데도 참 예쁩니다. 자, 10번 이 아이는 4,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세트 화분을 좀 볼게요. 이 세트 화분이 제가 이제 이거는 저기 이끼용담을 이렇게 하나를 디피를 해놨는데, 자, 이게는 대중소 3개가 있습니다.
요게 소자. 그리고 중자. 자, 요렇게 대자. 요게 이제 한 세트에 14,000원씩 판매를 하세요. 그런데 사이즈 볼까요? 자, 대자는 28, 그리고 높이는 10cm. 28에 10cm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거의 30cm가 다 돼가죠. 자,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는 지금 29가 나오지만 저는 요 내경을 정확하게 쟀죠? 28.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중자는 22.5라고 제가 적었어요. 맞죠? 이원님들 22.5 아주 내경입니다. 요 가장자리가 아니고 안쪽. 아주 정확하게 제가 쟀습니다. 그리고 소자는 17. 그치? 17이요. 여기 7이라고 적었다. 큰일 날 뻔했다. 17. 소자는 여기 내경, 직경이 17cm. 그리고 이제 높이 보면은 이 대자는 10. 그러니까 이제 이 직경 28에 높이는 10이에요. 그리고 중자는 직경 22.5에 높이는 8. 그리고 소자는 직경 17에 높이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 요거 얼마야? 14,000원이야? 14,000원이래도 24,000원. 자, 이렇게 세 개에 14,000원이에요. 바이솔들 진짜 대장 만들 때 이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바이솔 대장 만들 때 이거 28cm지만 이거 거의 30cm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이솔 대장 만들고 할 때는 뭐 작은 자구 띄어서 이렇게 심으시기도 하지만은 그냥 자구 안 띄면 바이솔들이 완전 이렇게 대작이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 심으시면 좋겠고 야생말들도 이렇게 모아 심기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야, 세 개 한 세트 14,000원에 판매합니다. 어쨌든 이웃님들이 저렴하다는 걸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뭐 저야 뭐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 이끼용단 같은 거 여기다가 한 두 포트 세 포트 심으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12번. 자, 요게 천사의 눈물이라는 화초입니다. 예쁘죠? 잔잔한 게. 여기 사장님 말 맞다나, 천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뭐 천사도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이게 또 수다 떨었다. 자, 요 아이도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큰 아이 먼저 볼게요. 요게 직경 21. 자, 21. 그리고 높이는 10. 자, 정확하게 10이죠. 자, 21에 10이고요. 대자는. 그리고 중자는 18. 내경 18, 그리고 높이는 8. 맞죠? 그리고 이제 소자는 얘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소자는 내경이 14 나와요. 14, 그리고 높이는 8. 이 중자하고 소자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이거 대자만 높이가 10cm 나옵니다. 자, 요 아이 옆모습을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요런 모습도 예쁘죠. 쟤는 이제 납작 동글납작한 이렇게 봐 동글납작한 요런 모습이지만 요 아이는 그래도 약간 오목해요. 오목하고 가장자리에 요렇게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레이스 그런 게 이렇게 아 얘도 참 매력 있는데 가격을 보면 세 개 세트에 11,000원이래요. 사장님 이게 후회하시지 않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방송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가격이 아이 잘못했다는 둥 그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이웃님들도 좀 웃고 이러셔야죠. 뭐 저랑 저 때문에. 자, 11번이 14,000원이었는데 자 얘는 11,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웃님들 취향이 워낙 가까지시니까 자 요번에 여기는 제가 이제 요거 아젤리아를 심었어요. 아젤리아. 요 꽃 색상 예쁘죠? 자, 여기 이 소자인데 요것도 세 개가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인데 소자에 아젤리아 심었더니 요거 딱 맞아요. 이게 10cm짜리 포트잖아요. 기본 포트가 이게 10cm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소자가 10.5 나오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부터 봐야 되겠어요. 자, 큰아이는 직경 18입니다. 18, 그리고 높이는 16. 정확하게 16. 그리고 중자 직경 14 맞죠? 14. 그리고 높이는 15. 와, 그리고 이제 여기 막내 막둥이 10.5 직경, 그리고 높이는 13. 요 아이들은 이렇게 마지막하게 다리도 달렸네. 얘는 쬐끄만 애가. 아,
아이고, 얘들은 그냥 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들은 이제 큰 애들은 턱이 있고, 작은 아이는 이렇게 여기 발도 달렸어요. 자, 요거는 세 개 세트에 얼마일까요? 13,000원이에요. 어쨌든, 13번 13,000원. 자, 여기다가 아젤리아 진짜 너무 딱 제 집 만났네요. 자, 저기 이제 세트 화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1번 이렇게 동글납작한 이렇게 화분 세 가지 3세트에 14,000원이고요. 또 12번 이것도 오목한 이런 화분이 세 개 한 세트에 얘는 11,000원. 그리고 13번 얘도 저기 세 개 한 세트, 얘는 조금 높이가 있죠. 높이가 16, 15 이렇게 되니까, 자, 요런 아이는 세 개 한 세트에 1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이 모든 화분들 여러분들 취향에는 맞으시려나요? 글쎄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다 제 취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제 취향이 많이 반영이 돼요. 이런 행잉 화분도 그렇고 제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이 세트 화분들도 많고 지금 또 가마에서 새로 작업해서 나올 아이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새로 나오는 아이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사진은 이것 여기까지입니다.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1번 행잉 화분 9,000원, 그리고 2번 행잉 화분도 자 이렇게 풍경이에요, 풍경. 이것도 9,000원. 그리고 3번은 롱화분입니다. 3번 롱화분 이 아이는 14,000원. 그리고 4번 이렇게 예쁜 롱화분, 얘는 14,000원. 그러니까 두 개 롱화분 다 14,000원이에요. 그리고 5번 얘는 미니 롱화분이에요. 미니 롱화분 두 개 세트에 7,000원씩 갑니다. 그리고 8번 이것도 옹기. 옹기 이렇게 제가 이쁜이 국화소국하고 저기 사계소국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옹기 화분, 이것도 두 개 세트에 8,000원. 그리고 7번 이것도 롱화분이죠. 이렇게 찍어 붙여서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수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요거 7번 롱화분 6,000원이고요. 자, 8번에서는 이제 8-1, 8-2, 8-3 이렇게 나가죠. 8-1 7,000원, 8-2 5,000원, 8-3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동글납작한 요거, 요거 참 여러모로 저기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꽃뱀물을 이렇게 디피를 했었는데 꽃뱀물 두 개나 세 개 심으면 맞는 아이. 자, 요거 9번은 두 개 세트에 6,000원씩이라고 하고요. 자, 10번은 요거 이제 항아리 이렇게 모양 낸 항아리, 요 아이는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세트 세 개 세트 14,000원, 12번 세 개 세트 요 아이는 11,000원. 요건 약간 오목해요. 아우, 천사의 눈물 너무 예뻐. 그리고 13번 요 아이도 약간 오목한, 요거는 이제 일자 모양이에요. 통자 이렇게 된 아이는 세 개 세트에 13,000원. 자, 요렇게 판매를 합니다. 식물은 아닙니다. 이웃님들 식물도 좀 드리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DP를 하시려고 식물을 좀 어렵게 구해오셔서 식물은 죄송스럽지만 못 드리고요. 만약에 이웃님들이 저기 지난 영상 보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다고 해요. 댓글에 보니까는 군고구마도 주셨다고 뭐 칭찬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서비스도 주실 거예요. 뭐 안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군고구마가 문제야. 그러니까 서비스로 뭐 천사의 눈물 워터코인 여기 잔뜩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이 아마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실 거죠, 사장님? 봐봐. 막 퍼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어쨌든 이웃님들이 직접 오시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자, 오셨다가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자, 이웃님들 오늘 이렇게 예쁘게 대피해 놓은 아이들 이웃님들 보시기에 어땠나요? 어쨌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20일 하루에 저기 문자 주문하셨던 분들은 다시 20일 문자 주문하신 거 다시 한번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웃님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들 데리고 예쁘게 DP에서 이웃님들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